여러분이 아닌 저희가 찾아갈게요. 오직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개미편의 방송, 개미 찾아산 말리. 수요일과 목요일은 일타강사 주미남으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주리입니다. 자, 오늘 기온이 조금 올라와서 이제 강추위는 물러간 것 같은데 우리 시장은 요즘 계속해서 좀 찬바람이 부는 것 같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좀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조금 차분한 마음가짐으로 이 주식의 기준을 한번 재정비해보시면 어떨까요? 저희 주미남쌤과 함께해 주시기 바랄게요. 일타 강사 주미남 지금 시작합니다. 자, 주식의 기준을 바로잡자. 일타 강사 주미남 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좋습니다.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일타 강사 주미남입니다. 시청자분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인생을 바꾼다는 말이 있어요. 지금 시간이 5시입니다. 음식을 준비하시는 어머님들도 계실 거고 지금 퇴근을 준비하고 계시는 직장인 분들도 있을 겁니다. 참 많이 바쁜 시간이죠. 근데 이 바쁜 시간에 주미남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미 작은 변화가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인생을 바꾸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거를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책임지고 해드릴 겁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하루하루 방송을 시청하시고 저와 함께하는 이 강의를 통해서 그 변화들을 경험하시면서 결국에는 인생이 바뀌는 것까지 제가 반드시 만들어 드릴 겁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먼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제가 해드리는 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수익을 보고 있으신 분들은 계좌가 너무나도 좋으신 분들은 안 들으셔도 됩니다. 아니, 오히려 보지 마세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굳이 내 기준을 흔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식을 해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노력해봐도 달라지지 않고 계속 악순환만 반복되는 것 같은 분들 무조건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 반드시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딱 두 달입니다.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고요. 2월 말까지만 진행이 됩니다. 제가 그 두 달 동안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1년, 2년 동안 공부해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두 달만 집중해서 공부를 해도 우리 시청자분들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방송 집중하세요. 오늘부터 그 변화는 시작이 됐고 지금부터 함께 달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시작이 반이라는 말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저희 방송 이제 함께 하시는 것부터가 변화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이 말 자체를 들으니까 용기가 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주민학생과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주 차니까요. 지금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기준 다시 한번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시황 분석부터 한번 나눠봐야겠죠. 시장 궁금하시죠? 궁금하죠. 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네.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럼요. 근데 지금 시장이 있잖아요. 네. 너무나도 단순하고 평범한 시장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평범한가요? 이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왜 불안하고 왜 이렇게 막 걱정되고 이 시장이 왜 힘든지 아세요? 글쎄요.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시청자분들, 네. 시장이 어디까지 하락하겠구나, 어디서는 올라가겠구나, 앞으로 어떤 흐름이 나오면은 시장이 뭐 상승하겠다, 하락하겠다, 이런 움직임을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하면 마음이 불안할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그렇네요. 자, 제가 단순하고 명확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혹시 자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앵커님 혹시 이게 뭔지 아세요? 제가 동그라미를 딱 두 개를 표시를 네. 해드렸는데 이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선을 하나 딱 그어드릴게요. 고점인가요? 이거를 두 글자로 네. 쌍봉이라고 합니다. 아. 쌍봉. 시장이 네. 자, 쭉 올라왔어요. 결국에는 이렇게 쭉 상승을 하고 쭉 올라온 상태에서 고점이 만들어졌고 내려왔다 다시 결국 올라왔잖아요. 올라왔는데 어디서 지금 저항을 받고 있나요? 전 고점에서. 네. 이거를 쌍봉이라고 합니다. 시청자분들 쌍봉에서는 열심히 매매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매매를 멈춰야 될까요? 멈춰야 될 것 같은데요. 쌍봉. 네. 고점이 만들어졌잖아요. 네. 중요한 건 이게 여기서 물론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건 확인하고 해도 늦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팩트는 핵심은 이미 쌍봉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쌍봉 맞고 떨어지면은 당연히 전저점까지 떨어지겠죠. 전저점이 어딘가요? 자, 차트를 봐보세요. 자, 전저점이 어딘가요? 지금 여기가 전저점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 네. 자, 그러면 지금 쌍봉 맞고 떨어진다고 하면 2300까지도 하락이 열려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골이 너무 깊은데요, 저기? 골이요? 네. 그럼 이때는 저때 이때 너무 하락이 나올 때 예.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왜 2300에서 반등한지 아세요? 아니요. 전 저점이 여기 있어요. 아시겠나요? 중간중간들에서 반등한 타이밍들 이런 구간들 다 봐보세요. 결국엔 다 이런 전저점 구간들에서 반등을 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그냥 참고하면 되는 거고 지금 중요한 거는요. 네. 결국 쌍봉을 만들었다라는 거고 이 쌍봉 상황에서 하락하면은 전저점까지 하락할 수 있다. 근데 전저점이 2300포인트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도 하락을 열어두고 봐야 됩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시장이 2300포인트까지 하락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시청자분들 지금 매매를 열심히 해야 되겠나요? 아니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개인 투자자분들 뭐 하고 계시는지 이렇게 한번 보잖아요. 오늘 급등하고 있는 종목 열심히 따라잡습니다. 오늘 테마, 오늘 어떤 테마주들, 어떤 이슈가 나왔는지, 어떤 관련주들이 변동성이 나오는지를 보면서 또 특히 인지 또 뭐 실적 장세 해가지고 삼성전자 뭐 잠정 실적 발표하니까 그런 이슈들 체크하면서 그 관련주들 뭔지 찾고 계세요. 맞아요. 그게 다 뭔가요? 결국에는 다 매수할 종목을 열심히 찾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발굴하는 거죠. 네. 근데 그런 종목들 다 봐보세요. 결국엔 이미 다 고점인 종목들이잖아요.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 이미 다 올라간 상태에서 고점에서 매수했습니다.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 그 다음엔 뭐 하나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이 올라가기를 기다리죠.
네네. 기도해야죠. 그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제발 그쵸? 올라가라. 맞아요. 손실이면은 제발 올라가라. 시장 떨어지면은 제발 시장아 올라가라. 네. 그죠? 다 기도 매매하고 계시잖아요. 자, 차트에서는 네.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 주민아. 언제 매수하면은 돈 벌 수 있어? 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차트에서 다 나와 있어요. 자, 봐보세요. 제가 한번 체크를 해드릴게요. 자, 결국에는 네. 이럴 때가 언제인가,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다 시장이 많이 빠졌을 때잖아요. 폭락할 때. 그렇죠. 이럴 때는 결국에는 시장이 폭락을 했기 때문에 올라갑니다. 최근에도 이런 시장이 있었죠. 있었죠. 9월 달에 많이 빠졌잖아요. 자, 이때 제가 동그라미, 제가 박스를 쳐드리는 이 구간에서 또는 이 구간에서 야, 간다, 간다. 앞으로 더 갈 거고 코스피 지수가 3000포인트까지 갈 거다.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들,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 결국엔 이 하락 나왔을 때 어떻게 됐나요?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올라가라. 근데 네. 누군가는요. 상승할 때 하락을 준비하고 있어요. 제발 내려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하락을 준비한다는 게 기다리고 있는 거군요. 하락을 해야 네. 시장이 내려와야 좋은 기업들도 더 싸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좋은 기업이 네. 시장이 하락을 하니까 강제적으로 빠집니다. 시장을 이길 수 없으니까. 맞습니다. 10종목 중에 9종목은 하락을 해요. 시장이 빠지면. 그럼 시장 하락할 때 내 종목이 하락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러면 네. 시장 하락을 기회로 매수해야 되겠나요? 아니면 손절해야 되겠나요? 하락일 때요. 그렇죠. 시장 하락할 때 당연히 매수해야 되는 거죠. 기회인 거죠. 그쵸. 왜냐면 하락하면 상승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쵸. 결국엔 폭락 나왔으면 올라갈 거 아닌가요? 근데 왜 올라가는 그 시점에서 간다 간다 하면서 거기서 다 매수하나요? 고점에서. 그죠. 왜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니 시청자분들이 아니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왜 이걸 거꾸로 하는지. 맞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내가 매도를 하면 올라가고 내가 매수를 하면 내려가는 현상이 맞습니다.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 내가 종목 매수하니까 그 매수한 시점부터 떨어지지 않나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고점에 사서 그렇습니다. 그게 정말 안타까운 건 물론 저도 그랬어요. 저도 신고가 종목 좋아했고 쌍봉 종목 좋아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신고가 종목, 쌍봉 종목, 적자 기업들 매매하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시청자분들은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선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식 투자는 해야 되겠고. 근데 이제 방송에 나오는 뭐 전문가라는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추천하는 종목들 보면 죄다 신고가 종목이고 그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냥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만큼 수익이 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종목이 좋은 기업인지 좋지 않은 기업인지는 시청자분들이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고가, 신고가 종목인 건지 아니면 좋은 기업인데 너무 싼 위치에 있는 건지를 판단하는 거는 결국 시청자분들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지금 시점에서 코스피 지수가 자 쌍봉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여기가 고점이다. 아,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죠. 네. 여기서 이렇게 쭉쭉쭉 하락하기만 할까요? 그렇진 않겠죠. 아닙니다. 하락하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분명히 반등을 할 거예요.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 그때 집중해서 보세요. 뭘 보시냐면은 네. 하락하다가 결국엔 반등을 하겠죠. 그럼 반등을 해서 올라갈 때 이 시장이 더 올라가고 싶으면은 전고점을 돌파를 해야 되겠나요? 아니면은 고점을 낮춰야 되겠나요? 전고점을 돌파를 해야죠. 전고점을 돌파해야 더 올라간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반등할 때 전고점 돌파하는지를 보세요. 아시겠나요? 전고점 돌파하는지. 네. 만약에 전고점을 돌파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반등했는데 이렇게 고점을 낮추네요?
이렇게 고점을 낮추네요. 그러면서 시장이 이렇게 한번 내려오네요. 그러면서 이 전 저점,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가 전 저점이 되겠죠. 그렇죠. 이 전 저점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하락 추세 전환이라고 합니다. 물론 앞으로 배우게 될 겁니다. 네. 제가 뭐 다음 주 정도나 강의를 해드릴 것 같아요. 이 하락 추세 전환은 위험 신호라는 겁니다. 위험 신호가 나왔을 때는 당연히 매수를 멈추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지금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전고점을 돌파할지 아니면 고점을 낮추면서 이렇게 위험 신호가 나올지를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분명히 반등은 할 거예요. 그 반등할 때를 보세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선 정리를 해드리면 매수를 멈추고 지금 뭐 해야 되겠나요?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시청자분들. 공부할 수 있는. 지금 공부해서 시장 하락하고 뭐 앞으로의 시장, 물론 지금 시장 하락하든 상승하든 상관없습니다. 항상 지금 이 순간부터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하고 내가 알고 내가 배운 상태에서 그 다음에 주식 투자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먼저는 현재 시장도 그렇지만 공부를 할 때는 매수부터 우선 멈추고 그 다음에 시청자분들 지금 배우는데 집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를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지난주에 이제 못했던 강의가 하나 남았어요. 네. 차트를 볼 때 캔들 거래량 이동평균선, 이거는 차트의 구성 요소거든요. 이 구성 요소에서 이동평균선을 안 했습니다. 근데 이 이동평균선에도 핵심이 있어요. 그 핵심을 오늘 이평선의 핵심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 주식의 차트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우리 시청자분들 내가 종목 매수하고 바로 오르기를 바라죠. 근데 오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떨어지는 종목들이 많을 겁니다. 왜 내가 사면 떨어지냐면요. 내가 주식의 그 기본적인 원리조차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오늘 알게 되실 겁니다. 네. 오늘 배우게 되면은 시청자분들 오늘 이 하루 방송만으로도 정말 생각의 전환점이 생기실 거예요. 이 주식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 방송 집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시장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일단 고점이 이제 두 개가 있어서 쌍봉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또 만약에 하락으로 가게 된다면 이 전 저점 하방까지 이제 열려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계속 하락만 하진 않겠죠. 반등을 할 텐데 그 반등할 때 또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지 그렇지 못하면 다시 또 하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 위험 신호 잘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차피 저희가 또 공부할 때는 매수를 잠깐 멈추셔야 되잖아요. 지금 마침 이제 시장이 저희를 공부하라고 또 말을 해주는 건 신호를 주는 건지 이렇게 움직여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반등하는지 잘 지켜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그동안 내가 매수만 했다 하면은 나의 종목이 이제 떨어지는지 왜 하락하는지 이런 부분들 저희 미남쌤과 함께 차근차근 알아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마음가짐, 공부할 준비만 가지고 오시면 되겠네요. 자, 저희 이제 1타 강사의 1타 강의 한번 들어봐야겠죠?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이동평균선 강의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동평균선, 이게 뭐 캔들, 거래량, 이동평균선 이게 차트의 기본 구성 요소거든요. 네.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제 강의는 제 강의를 들으시면은 저 사람은 책에서 배우는 내용이랑 다르게 얘기하네? 이렇게 말씀하시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요? 네. 시청자분들, 바둑의 격언 중에서 정석을 배우고 그 정석을 버리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정석대로 바둑을 두면은 그 승부가 나겠나요? 안 나죠. 모두가 다 똑같이 두면은 결국 동점 아닌가요? 그렇죠. 맞죠? 결국에는 뭔가 역발상을 해야 될 때도 있을 거고 내가 다르게
해야 될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정석을 응용? 정석은 알아야 돼요. 네. 아는 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정석대로 주식도 마찬가지로 정석대로 투자해봤자 수익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정석은 알고는 이때 버려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네.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여기 자, 이렇게 위에 보시게 되면은 이게 캔들이라는 거죠. 네. 캔들.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여 드릴게요. 자, 이게 위에 있는 게 캔들입니다. 캔들. 근데 이 캔들 아래 보시게 되면은 오늘 배울 이동 평균선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지금 선이 이렇게 보이시나요? 네, 지금 체크한 선들. 네, 체크한 선들이 보이시죠? 이게 이동 평균선이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동하는 거예요. 움직여요. 선이 움직입니다. 오를 때도 이렇게 올라가는 선을 만들 때도 있고 내려가는 선을 만들 때도 있어요. 이동하는데 평균선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평균이냐면 이 캔들의 종가. 아시겠나요? 캔들에는 네 가지의 가격이 있거든요. 네. 시가, 종가, 최고가, 그리고 최저가. 그래서 이 네 가지의 가격이 이 캔들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네 가지의 가격에서 기준은 종가가 됩니다. 종가. 그 종가의 평균 가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어제 종가가 만 원에 형성이 됐습니다. 3시 30분 땡 하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종목이 만 원의 종가가 딱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오늘 종가가 2만 원에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어제 만 원, 오늘 2만 원. 그럼 이 어제 오늘이니까 이 거래일이잖아요. 네. 이 거래일 그 이동평균선, 2일 이동평균선의 가격은 어딜까요? 15,000원? 15,000원. 맞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그러면 그렇게 점을 찍는 거예요. 15,000원의 점. 그 다음에 오늘과 내일의 네. 종가의 평균을 또 구해서 네. 거기 점. 그 다음에 또 점. 그 점을 이은 게 네. 이동 평균선이에요. 그게 5일 동안의 종가 평균을 구한 거면은 5일 이동 평균선. 20일 동안의 종가 평균을 구한 거면 20일 이동 평균선. 네.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네. 자, 이동평균선을 볼 때는요, 제가 보는 이유가 있어요. 이동평균선을 보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뭐죠? 정배열과 역배열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동평균선을 봅니다. 정배열과 역배열이라면 뭔가요? 뭔지 아세요? 정배열과 역배열이 뭔지? 그러니까 이동 평균선의 순차를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맞습니다. 뭐 순서인데 네네. 정배열이면 뭔가 좋아 보이죠. 네. 정배열. 발을 정자에서 네. 정배열. 맞아요. 역배열은 뭔가 거꾸로. 병들어 있는. 네. 네. 역배열. 안 좋아 보이잖아요. 네. 저는 정배열과 역배열을 보기 위해서 이 평선을 봐요. 자, 정배열과 역배열이 네. 뭔지 모르시는 분들 계시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너무 쉽게. 자, 차트를 봐보세요. 여기 캔들 보이시죠? 그죠? 네. 캔들 아래에 이동평균선이 있는 게 보이세요? 네, 보여요. 캔들 아래에. 좀 희미하긴 하네요. 노란색인가요? 조금 더 진하게 해드릴까요? 자, 제가 이거 시청자분들께서 보기 쉽게 빨주노초 파란보로 해드릴게요. 오. 네, 빨. 주, 노, 무지개는 다 아시잖아요? 그럼요. 네. 빨주, 노, 초, 자, 파까지 해가지고. 파란색은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는데 좀 봅시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잘 보이시나요? 빨주, 네. 노, 초, 파까지. 자, 이렇게 보셨을 때, 이거를 먼저 말씀드려야겠네요. 주미남이 보는 이동평균선은 딱 다섯 개입니다. 뭔가요? 5일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 60일 이동평균선, 120일 이동평균선, 240일 이동평균선. 이렇게 다섯 개만 봐요. 네. 이렇게 다섯 개만 봐도요. 어차피 5일 이동평균선이 단기 이평이에요. 단기적인 이동평균 흐름을 나타내줍니다.
20일, 60일 이동평균선 중기 이평선이에요. 중기적인 흐름 다 볼 수 있고요. 네. 120일, 240일 이동평균선이 장기적인 흐름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섯 개의 이동평균선만 확인해도 다 볼 수, 흐름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시청자분들도 주민아마한테 배우니까 5, 20, 60, 120, 240일의 이동평균선을 설정을 하고 봐보세요. 자, 다시 차트를 보겠습니다. 정배열이 뭐냐면은 캔들 아래에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그 배열이 순서대로 5, 20, 60, 120, 240 이렇게 순서대로. 그게 정배열인 거죠? 그게 정배열이라는 겁니다. 그럼 역배열은 뭘까요? 반대가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딱 이렇게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럼 5일 이동평균선이 그럼 제일 아래에 있는 맞습니다. 게 역배열인가요? 네. 예를 들면요. 자, 여기 봐보세요. 여기는 지금 어떻게 나와 있죠? 캔들이 우선은 이동평균선 밑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지금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봐보세요. 무지개가 거꾸로 되어 그렇네요. 있습니다. 그렇네요. 빨, 주, 노, 초, 파가 거꾸로 되어 있네요. 네. 파, 초, 노, 주, 빨. 그렇네요. 맞습니까? 맞아요. 이게 네. 역배열. 자,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 정배열이 건강한 이동평균선 배열이라는 거고요. 역배열은 병들어 있는 이동평균선 배열입니다.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될까요? 우리 앵커님, 정배열에서 매수해야 될까요? 역배열에서 매수해야 될까요? 정배열 아닌가요? 정배열에서 매수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고점에서 물리는 겁니다. 아, 아시겠나요? 아, 네. 자, 주가가 네. 이 기본적인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아, 좀 뻘쭘했나요? 아, 괜찮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늘상 있는 네. 일인걸요. 자, 봐보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 자, 보시게 되면 이동평균선이 여기는 지금 정배열이죠. 캔들 위에 지금, 캔들 아래로 이평선이 잘 배열되어 있습니다. 자, 정배열이 되니까 어떻게 되죠? 역배열이 됩니다. 역배열이 만들어지니까 정배열이 또 만들어져요. 야, 지금 이게 거꾸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게 좀 안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보면 좀 보이시나요? 자, 봐보세요. 네. 여기는 지금 정배열입니다. 네, 쭉 올라가잖아요. 바르게 정배열 돼가지고. 그러니까 고점이 가는 거예요. 정배열이 됐으면 그 다음은 무조건 역배열로 갑니다. 왜냐하면 평생 상승하는 주식은 없거든요. 주식은 결국 상승하면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을 따라가는 거예요. 정배열이 됐으면 역배열이 됩니다. 네네. 그러면은 우리 자, 차트가 결국 역배열로 되죠. 그렇네요. 그리고 나서 결국 어떻게 되나요? 다시 정배열. 다시 또 정배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앵커님. 네. 정배열에서 매수하면은 고점에서 물려버리는 거예요. 큰일 나네요.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이 역배열 가는 시간까지 나는 또 기다려야 돼요. 이게 1년, 2년, 3년 얼마나 걸릴지를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결국에는 역배열이 되고 또 다시 정배열이 되는 데까지 오래 걸리기 때문에 나는 그 주식 고점에서 물린 상태로 홀딩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사자마자 수익 나고 싶으세요? 아니면 사자마자 물리고 싶으세요? 아, 사자마자 수익 나야죠. 사자마자 수익 나고 싶잖아요. 그럼요. 그러면은 역배열에서 매수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역배열 어디서 매수해야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차차 알아갈 건데 기본적인 그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알아보자 이거예요. 우리가 캔들을 보는 이유, 거래량을 보는 이유, 이동평균선을 보는 이유는요. 그런 기본적인 것부터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기법을 배운다? 내가 매수하는 방법을 배운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기초를 차근차근 잘 쌓아가면서 내가 마지막에 정말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되는지까지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건물을 짓습니다. 근데 이 건물을 짓는데 10층짜리 건물을 지을 건데 1층부터 9층까지는 그냥 대충 짓고 10층만 이쁘게 짓는다 해가지고 그 건물이 정말 튼튼한 건물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1층부터 오히려 지하 그 정말 기초부터 잘 차근차근 쌓아 올라가야 그 건물은 튼튼한 건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뿌리를 잘 잡아야 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기둥도 잘 세우고 뿌리를 잘 잡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런 기초적인 거를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이것부터 배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모든 주식들은요. 다른 종목도 한번 봐볼까요? 네. 모든 주식들은요. 자, 결국에는 정배열이 되면 역배열이 되고 역배열이 되면은 다시 정배열이 됩니다. 이거를 조금만 제가 말을 바꿔볼게요. 어떻게 해요? 모든 주식은 역배열에서 시작한다입니다. 저점에서 시작한다. 시청자분들 시세 쫙 이렇게 막 시세 내는 종목 사고 싶잖아요. 그렇죠. 달리는 말이 아니라 달리는 걸 준비하는 말을 사고 싶잖아요. 출발선에 있는. 내가 사면서부터 대시세 나오는 거 원하시잖아요. 그럼요. 그러면은 어디서 종목이 시작하는지를 봐야죠. 종목이 시작하는 거는 역배열에서 시작합니다. 아시겠나요? 네. 역배열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책에서 또는 뭐 어디서 강의들을 통해서 뭐 정배열에서 매수해야 된다라는 걸 배웠어요? 이제부터는 생각을 바꾸세요. 정석대로 투자하면 절대는 아니겠지만 수익이 안 나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정석은 알고는 이때 버리세요. 아시겠죠? 제가 이런 역발상 투자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또 진도를 나가야 되겠죠. 네. 지금 여기까지가 구성 요소입니다. 차트의 구성 요소. 네. 캔들, 거래량, 이동평균선이 차트의 기본적인 세 가지 구성 요소입니다. 물론 오늘 방송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지난주 캔들과 거래량에 대해서도 설명드렸는데 못 들으셨겠죠. 당연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자료를 준비해 놨어요. 동영상으로. 그 동영상 강의 자료는 제가 잠시 후에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 동영상을 받고 어떻게 공부할 수 있는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은 먼저 공부하는데, 배우는데 집중하시게요. 아시겠죠? 네. 우리 시청자분들 소중한 시간이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거는 이제 제가 주식의 원리를 설명해 드릴 겁니다. 주식 원리.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주식을 사면은 상승했으면 좋겠어요. 수익을 보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실제 그렇게 수익이 나던가요? 아, 쉽게 안 나죠. 내가 매수하면 수익이 나나요? 아니요. 물리는 경우들이 더 많지 않으세요? 그럼요. 내가 사면은 바로 상승하기를 사람들은 원해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당연하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네. 기본적인 이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네. 이 무조건 알아야 되는, 이건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알아야 되는 이 주식의 기본적인 원리. 주식은요, 상승하면 하락을 합니다. 주식은 하락을 하면 반대로 상승을 해요. 네.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 상승할 때 매수하면 어떻게 되겠나요? 하락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동평균선과 좀 비슷한 강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똑같은 말, 비슷한 말입니다. 결국에는 주식은 상승하면 하락을 합니다. 하락하면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시청자분들, 아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자, 왜 이런 종목을 네. 어떤 종목일까요? 에코프로 같은 이런 종목 왜 이 고점에서 매수하세요? 계속 자, 차트를 갈 봐보세요. 거라 생각해서 이 종목이 한 만 원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뭐 150만 원까지 갔어요. 몇 배가 간 건가요?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여기서 삽니다. 당연히 내가 고점에서 샀기 때문에 물리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네. 포스코 DX 이런 종목들 지금 이런 종목 물어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내가 이 종목을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 종목을 왜 관심 있게 보시는지 아세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차트를 요만큼만 봐서 그래요. 내가 차트를 고작 이만큼, 이 조그만 부분만 보니까 이게 고점인지 저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 고점 자리에서 아, 횡보하고 있구나. 거래량들도 앞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아이고,
뭐죠? 네. 거래량들도 앞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매집이구나.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이렇게나 고점에 있어요. 정말 말도 안 되게 고점에 네. 있네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 이렇게 보면은 매수하고 싶으신가요? 매수하고 싶으세요? 안 하고 싶으세요? 절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까딱 잘못해서 내가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물리잖아요? 네. 이 종목으로 평생 괴로울 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요, 이렇게 신고가에 있는 종목들을 내가 이번에 잘 운이 좋아서 수익 났어요. 좋습니다. 다음번에 또 운이 좋아서 수익 났어요. 세 번째 매매했는데 또 운이 좋아서 수익 났어요. 그럼 네 번째는요? 만약에 네 번째 물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네 번째 그 한 번 물린 것 때문에 내가 세 번째 수익 봤던 세 번 수익 받던 그 수익금을 그 한 종목 때문에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맞아요. 시청자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이래서 무서운 겁니다. 기본 원리입니다. 주식은 상승하면 하락을 합니다. 하락을 하면 상승을 합니다. 아시겠죠? 이 기본적인 원리를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점에서 매수를 하면 네. 그래도 그럴 확률이 훨씬 낮겠네요. 제가 네. 저한테 종목 관련해서 물어보시는 분들 정말 많겠죠. 네. 저도 정말 많이 분석해드립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고점에 있는 신고가, 쌍봉 또는 적자 네. 이런 기업들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차라리 모르시는 분들이 이 원리만 알잖아요. 상승하면 하락을 하고 하락하면 상승한다는 이 기본적인 원리만 알잖아요. 그런 분들은 내가 좋은 기업인지는 판단할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밑에 있는 종목 사요. 그러면 운 좋게 급등해서 본전 탈출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네.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고점에 있는 종목들을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하시는 분들은 그 고점에서 물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종목들이 결국엔 내 포트에 계속 쌓이게 되죠. 그게 한 종목만 있으면 그 한 종목만 운 좋게 탈출하면 괜찮은데 대부분은 이거 매수했다가 물리면은 이거 옆으로 치워둡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종목을 사는데 그 새로운 종목도 신고가를 사요. 계속 악순환이네요. 그럼 네. 그 신고가 종목을 샀는데 또 물리잖아요. 그럼 또 옆으로 밀어둬요. 그리고 난 또 새로운 종목을 삽니다. 그렇죠. 계속 무한 반복인 거죠. 이걸 계속 반복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나요, 계좌가? 아이고. 손실 종목 계속 쌓이는 거예요. 네. 손실 종목 백화점이 되겠죠. 우리 시청자분들 주식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제가 시청자분들한테 물어봐요. 우리 시청자분들 꿈이 뭐예요? 꿈이 뭔가요? 이렇게 여쭤보면 대부분 다 하는 말씀이 원금 회복이야, 원금 회복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음이 아프네요. 아니 처음부터 그 마음이셨어요? 아 아니죠. 정말 처음부터 누가 원금 회복하려고 주식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돈 벌려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주식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꿈이 바뀌었어요. 수익은 이미 나랑은 너무 딴 세상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원금 회복만 했으면 내가 원금 회복만 하면은 나 주식 그만할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 진짜 있어요. 정말 많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 네. 그런데 정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절대 이유를 남한테 찾지 마세요. 아시겠나요?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대부분 어떻게 하나요? 내가 이 종목 물리면은 뭐부터 하나요? 저 사람 잘못한 사람, 저 전문가 잘못된 전문가. 내가 저 사람 말을 듣고 이 종목 매수해가지고 에코프로 매수해가지고 나 지금 물려 있어. 내가 저 사람보다,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낫네. 그렇게 계속 남 탓하고 남과 비교를 하면서 나를 이렇게 합리화를 시키는 합리화 거죠? 맞습니다. 합리화를 시킵니다. 근데 시청자분들 기억하셔야 될 건요. 절대 그 사람이 강제로 매수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손실 보는 사람과 나를 비교하잖아요. 결국 나는 손실 보는 사람 그릇밖에 안 돼요. 반면교사를 남아채 찾지 마세요. 반면교사는 내 자신인 겁니다. 나한테서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투자 결정은 내가 한 거니까. 그죠? 맞습니다. 내가 몰랐기 때문에 그 종목 산 거고 내가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5년 연속 적자인 기업 산 겁니다. 내가 몰랐기 때문에 신고가 종목 산 거고요. 내가 몰랐기 때문에 역사적 쌍봉인 종목 산 거예요.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이제 제대로 알면 되죠. 어떤 종목을 살지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어떤 업황, 반도체 업황, 2차전지 업황, 뭐 초전도체, 뭐 오늘도 초전도체 급등하던데 초전도체가 앞으로 올라갈지 내려갈지 이거를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시겠나요? 시청자분들께서는 지금 그런 거 그런 거를 먼저는 다 버리세요. 그리고 지금 뭘 해야 되냐면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배워야 됩니다. 공부해야 돼요.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냥 한 번에 기법 딱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처음부터 기준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캔들에 대한 기준, 거래량에 대한 기준, 이동평균선에 대한 기준 이런 거를 기초부터 하나하나씩 바꿔가면서 마지막에 이제 내가 매수하는 방법까지 그리고 그 매매는 어떻게 해야만 내가 수익이 날 수 있는지까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에 출연을 한 거고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정말 그렇게 즐겁게 주식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서 수익 나봐요. 지금 시장 하락하는데 괴로울 게 있을까요? 없죠. 뭐가 괴로워요? 나는 수익 나고 내 계좌는 계속 빨간불인데. 맞아요. 제가 이게 시청자분들 약오르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알았으면 좋겠어서. 이게 시청자분들께서 모르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즐겁게 투자할 수 있는데 이거를 막 어렵게 막 1년, 2년 동안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딱 두 달이면 되거든요. 두 달 동안 공부 열심히 하면은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주일 동안 제가 TV방송 나오는 거는 한정적입니다. 일주일에 수요일과 목요일 이 5시 딱 두 번밖에 방송 출연을 못해요. 매일같이 주민함과 함께 소통하면서 매일 주민함의 강의를 들으면서 그렇게 배워도 솔직히 빠듯해요. 근데 일주일에 두 번 배운다 해서 뭐 진짜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겠죠.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제가 매일같이 두 달 동안요. 더 세 달, 네 달 아니에요. 두 달 동안. 두 달 동안 주민함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매일같이. 우리 시청자분들 노란톡 아세요? 노란톡. 이게 노란톡이라고 아시죠? 네. 그 노란톡을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그 노란톡에 오른쪽 상단, 그 상단을 보시게 되면은 노란톡의 상단을 보시게 되면 돋보기 모양이 있습니다. 그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고 검색을 할 수 있어요. 자, 이 아래 보시게 되면은 주민함이라고 있죠. 주민함을 입력을 해주고 검색을 하세요. 그럼 그 아래 조금만 내려보시면은 오픈 채팅이라고 있습니다. 그 오픈 채팅에 1타 강사 주민함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그걸 클릭하고 들어오시는데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됩니다. 비밀번호 참 좋죠. 49895, 4989, 4848. 4848을 입력을 하시고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동영상 강의. 동영상 강의 준비해드린 거 올려드리면서 네. 차근차근 배워가시게요. 동영상 강의도 제가 한 번에 다 올려드리지 않습니다. 하나씩 알려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달 동안 정말 제대로 한번 배워보겠다. 정말 나는 배우려는 의지와 그리고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정말 할 수 있다라는 그 용기 가지고 들어오세요. 시험을 딱 그 마음만 갖고 오시면 그리고 매수를 멈추세요. 딱 그 두 가지만 지켜주신다면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바꿔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변화 시작됐잖아요. 네,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나비 효과를 만듭니다. 그거를 경험하게, 직접 보게 만들어 드릴게요. 믿고 오세요.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그동안 고점에 샀던 건 몰라서 그런 겁니다. 몰랐다면 이제 제대로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대로 공부를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캔들과 거래량 그리고 이동 평균선이 이제 차트의 구성인데 이 원리를 알고 또 여기에 기준을 여러분들 새롭게 한번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매매 기준까지 두 달 동안 주민쌤과 함께 기준을 잡는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란 톡방에서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에서 노란 톡방을 실행을 해주세요. 그러면 첫 번째 페이지 친구 리스트가 뜨는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우측 상단에 보시면 돋보기 모양 있죠?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시면 검색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 검색창에 세 글자만 입력해주세요. 주미남 이렇게 세 글자 지금 아래 보이시죠? 주미남이라고 입력해주시면 밑에 오픈 채팅방 링크 보시면 일타 강사 주미남이라는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참여 코드 는 4848 눌러서 들어와 주시면 입장 완료고요. 그리고 혹시나 뭐 QR코드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카메라 키셔서 화면에 있는 QR코드 스캔만 해주세요. 바로 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4848 잊지 마시고 일타 강사 주민함 링크 클릭하셔서 지금 들어오셔서 동영상 강의 자료도 받아보시고 교육도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다양한 교육들 받아보실 수 있는 거죠. 네, 다양한 교육들. 네.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저는 시청자분들이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맞아, 이제 2주 차잖아요. 네,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요. 네.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처음 주식을 할 때 만약에 이렇게 개미 찾아 산말리 이런 방송처럼 학원이 있었으면, 주식 학원이 있었으면 저는 누구보다 빨리 등록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전 처음 할 때 이런 거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다 깨지고 나서 내가 다 경험하면서 고통 다 당하고 나서 그제서야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수익을 보면 다행인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잖아요. 야, 그죠? 맞습니다. 대박이네요. 네. 왜냐면 네. 주식 경력이 오래된 거 상관없거든요. 주식 경력이 10년 됐든 20년 됐든 네. 30년 됐든요, 뭐 얼마나 됐든 상관없어요. 이거를 모르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네. 모르시는 분들은 평생 테마주 찾고 급등 종목 찾고 신고가 종목 찾고 쌍봉 종목 매수합니다. 이거를 아는 거는 내가 주식 이제 시작해서도 상관없는 거예요. 오히려 대박인 거죠. 시작하면서부터 주민암 강의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오히려 흡수도 빨리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훨씬 더 바로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들이 네. 다들 아실 거예요. 마음에 와닿으시는 분들은 이미 손실을 많이 경험해봤고 이미 주식에 대해서 정말 질릴 때까지 질려보신 분들께서 방송을 듣는데 맞지. 내가 결국엔 저기서 샀으니까 물렸구나 라는 게 들린다라고 하면요. 네, 그런 분들은 제가 바꿔드리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그런 분들이 제 말이 이제 와닿고 들리실 텐데 네. 그런 분들은 다 들어오셔서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우리 시청자분들 끝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주민암쌤과 함께 두 달 동안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보시기 바랄게요. 할 수 있는 용기와 그리고 그 두 달 동안은 잠깐 매수 멈추시고 함께 해주시면 우리 주식 다시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2주 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일타 강사 주민암쌤과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노란톡에서 주민암 검색해주시거나 QR코드 스캔해서 4848 눌러서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타 강사 주민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내일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뵐 테니까요. 내일 이 시간에도 함께해 주시기 바랄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